잘하신다. 와, 멋있다. 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KCB라는 노래였고요. 두 번째는 Rhino Horizon이라고 두 곡 다 저희 가장 최근에 발매한 EP. 가장 최근에도 한 벌써 한 4개월 넘었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게 뭔가 숙제처럼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걸 내고 또 새로운 걸 곡을 만들고. 하지만 저희는 오늘은 최근에 나온 EP 위주로 한 플레이리스트 짜봤습니다. 네, 다음 곡도 이번 EP에 수록된 뉴커런치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크런치라는 노래고요.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EP 내고 새로운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뭔가 저희 것만 하고 그런 게 재미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커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커버 진짜 오랜만에 네. 하네요. 그다음 커버 두 곡을 할까 해요. 두 곡인데 쉐럼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스매시 펌킨스의 펌키스. 어우 맑고 있네. 그리고 너바나의 You Know Your Lies를 처음 한번 커버를 해본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불러주세요. 엉망으로 하다 보도 뭐. 일단 스매시 펌킨스의 쉐럼락이랑 You Know Your Lies 같이 들어줄게요.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의 타이밍이 필요하네요. 왔어요. TMI를 말씀드리자면 셰럼락은 저희가 감사합니다. 맨 처음 밴드 결성하고 커버했던 곡인데 그때랑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네요. 안경을 좀 붙고 할게요. 안경 자꾸 기울어져가지고 자꾸 떨어지려고. 고치세요. 집 자판을 이렇게 봐봐야 될 게. 너바나는 저희가 또 닮고 싶은 밴드지만 닮으려 해도 닮을 수 없는. 닮으려면 형이 죽는 것밖에 답이 없거든. 자, 보여줘. 이미 늦었어. 이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가 있는 나라라서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 멋있는 밴드 너바나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그 행사용 멘트. 네, 연어를 하신다. 드러머가 많이 힘들어하네요. 남의 곡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도 참 말을 잘 못하는 밴드여가지고 그 얘기 이제 하지 않기로 했잖아?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빡빡하게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이 남았네요. 뭐 튜닝을 하려면 안경을 껴야 되네. 여러분 라섹 하신 분 있어요? 저요! 라섹 좋나요? 좋나요? 네! 지금 머뭇거렸는데?
시간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얼마 정도? 좋지만 50년 후가 두렵달까요? 아, 얼마 정도 나왔나요? 2015년도에 5천만 아, 포기하겠습니다. 저도 렌즈를 끼고 다니는데 참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저도 공연 때 렌즈를 끼는데 요즘에 렌즈를 안 끼고 공연하거든요. 왜냐면 렌즈 사는 걸 까먹어가지고 렌즈를 안 끼고 있어요. 그 데일리 렌즈 아시죠? 그게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없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끼고 있는데 아. 내 렌즈 좀 사다 줄래? 이런 밴드입니다. 네, 이런 밴드고요. 하지만 저희는 절대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안경을 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세 곡, 첫 번째 곡, 세 곡 중에 이제 남은 것 중에 첫 번째 곡으로 레볼 오노 테이블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에 내고 음원을 계속 보내다가 이제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유일하게 있던 곡이고요. 네, 우리 첫 자식. 네, 아무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솔린이었습니다. 멋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빠르게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네, 그 다음 팀 마지막 팀 비프리. 네, 비프리. 이게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네, 네,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을 못합니다. 아, 안경을 끼고 있었네요. 그래서 헤드뱅잉을 못하고. 아유, 진짜. 네, 마지막 곡은 멧돼지라는 곡이고요. 이 곡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EP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마파를 잘해드립니다. 팔로워가 부족하면 팔로워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해드립니다. 아마 했을 겁니다. 광고 계정 빼고는 다 누르거든요. 네, 어쨌든 저희는 아웃라이어즈였고요. 네, 자매한 게 그렇죠. 네, 감사한 게. 감사합니다. 원래 빠른 시일 내에 뵈야 되는데 제가 잠시, 네, 이 친구가 외화를 벌러 떠나가지고 신용하는 와중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아, 여러분 맥주가 참 맛있습니다. 네, 네, 한 잔씩 하시고. 저도 한 잔씩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놀기 좋은 금요일 공연 끝까지 보시고 맥주 한 잔 더 하시죠. 감사합니다. 멧돼지였습니다. 멧돼지 들려드리고 들어갈게요.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